내 사랑하는 아들아, 살면서 가끔 생각해 주겠니? 이성은 막 벼린 칼날처럼 날카롭고 명쾌해야 한다는 것을, 감성은 장인의 손길처럼 섬세하고 엄격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영혼은 햇살처럼 따뜻하고 샘물처럼 청량해야 한다는 것을, 세월의 중력과 세속의 상처들로 나의 칼날은 무디고 나의 손길은 거칠고 나의 영혼은 춥고 탁하였으나, 나의 아들아, 기억해 주겠니? 한때 나는 그것들을 흠모했음을.